나가면서도 물이 잔잔하네. 여기 유튜브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배경으로 쓸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찍어두는 거야? 나는 이거 엄청나게 찍었어. 근데 오늘은 지겨워가지고 안 찍어. 음악? 어디 나오네. 음악을 들었나? 제주도에서도 가서 살지 않았어? 예. 제주도에서 얼마나 살았어? 3개월 정도. 3개월? 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사모님도 살아보셨나요? 아, 나도 1년 살았지. 아, 1년. 아, 어디요? 어느 지역에서? 제주시에서. 아, 시에. 살아봉 있는데. 살아봉 밑에 아파트. 내 친구가 그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언제쯤이요? 오래전에. 내가 펜션. 전인가? 갔다 후인가? 후요? 후일 수도 있어요? 후이, 어. 애가 펜션. 애가 펜션. 전이겠죠. 전... 후, 후는 아니겠죠. 전이다, 전이 진짜. 후면은 굉장히 최근 일인데? 아, 맞아, 전이다. 최근 일이야.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제주도 사실 때. 좋았어. 1년은 좋았어. 더 살기는 싫더라고. 그래요? 뭐. 섬이라 뭐 갇혀 있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서울에 쉽게 오기는 해도 내가 오색의 집이 있으면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번거롭잖아. 집을 하나 없애버려야지 그냥 되는데 거기다 산지 오색에 집이 있으면서 거기 가서 1년 살게 했으니까. 제주도에도 지인이 좀 있으셨어요? 주변들이 있지. 있어도 뭐 혼자 놀았지 뭐 많이. 가끔 만나고. 1년 동안 혼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혼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진짜 사바님 정말 제대로 혼자 즐기시는 삶이네요. 아 저는 혼자 있다 오면 또 점점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긴 하는데 같이 있으면 너무 싫어지니까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또 막상 혼자 또 있으면 오래 있으면 한 몇 개월 있으면 인간이 마음이 그러는 거야.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인간 마음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니 뭐 물론 아무나 안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내 삶에 항상 그래 왔으니까 혼자 있다가도 엄청 뭐 답답하고 막 외롭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뭐 답답하고 외롭다기보다 이제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그 허상을 이제 자각을 하는 거지. 이게 쓸데없는 집착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고 또 있는 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이제 매여서 그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그래서 있는 거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지. 그래도 모든 행위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사부님이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있었던 거는 그 예전에 그 어떤 예술가분하고 같이 사셨던 적도 있다고 같이. 그럼 나는 그때 기억이 안 좋아서 아마 혼자 있으시면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있나요?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게 안 좋아서라기보다 그때는 안 좋은 거는 또 안 좋은 건대로 그 의미가 있어. 안 좋은 것 때문에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좋지, 좋지야.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지, 그 마음이. 아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서로가 부딪히게 돼 있잖아. 그래서. 편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자기 가장 좋은데, 그 늘 같이 있다면 그게 안 됩니다. 같이 살면 누구나가 다 불편해. 꼭 여자친구가 아니라도,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옆에 사는 사람들, 가족이나 엄마나 뭐, 형제나 그런 사람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부딪혀.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도. 그 심리가 그렇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때그때 살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정말 진리잖아요. 그건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조건이 되면 만나서 살고, 또 조건이 다 하면 또 해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적응해, 적응되지 않는 거에 적응해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 그렇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고, 그냥 체념하고 또 그냥 살게 되는 거고. 뭐 싸우면서 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지. 내가 그 모든 생각이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채는 거지. 믿어줘도 다 싫으면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 다 그래요. 돈 있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고. 돈 있으면 있으니까 혼자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돈 있으면 더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야. 아, 그래요? 더 누리고 싶어서.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모든 게 핑계야, 스스로. 아, 이런 길은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이런 대나무 숲길은. 강도 있다고, 게다가 강도 있고 답답하지도 않고 또 탁 튀어서. 강도 너무 이뻐. 주말에는 저기로 패러글라이딩 막 타고. 아, 저기서요? 위에서 내려와. 아, 그런 데가 있구나. 신나겠다. 패러글라이딩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 제주도에 살 때도 애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기도 애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애인데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샀냐 물어보니까 쉐어하우스에서. 네, 쉐어하우스 주인이 젊은 애였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감전돼서 반 죽다 살아났대요. 그때 보상금을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편안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패러글라이딩 위험하니까 보험을 엄청 센 걸 들었나 봐요. 근데 우연히 또 전봇대에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아, 이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다 잊고 있는 것 같아도 갑자기 문득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단어나 뭐 냄새나 이런 것 같아요. 조건이 되면 딱 튀어나오지. 잊고 있었던 게. 이게 뭐 답이 없다니까, 인생에. 모든 게 자기 한 생각 사로잡혀서, 응? 힘들고 괴로운 거야. 괴롭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잖아, 그지? 아, 이제는 정말, 뭐, 금전적인 여유만 있으면 남편이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돈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뭘 해낼 수 있으니, 사회에 뭘 해낼 수 있을지가, 그걸로 해서 그게 뭐 자연적으로 돈이 된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있잖아. 돈이 있잖아. 돈에 걸맞는 또 그 불합리한 게 또 생각이 들어. 불합리한 게 또. 그 돈에 걸맞는 그 뭔가 또 펼쳐질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돈은 이제 돈에 그 맞는 그 에너지들이 끌려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생각, 거기서 또 괴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내 한 생각 그렇고 요구에서 딸려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생각을 갖다가 그냥 통과시키느냐. 이 모든 게 그냥 망상이라는 걸 알아채야 돼, 항상. 이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 망상.
이것만 없으면이든지 이것만 있으면이든지 뭐 그런 건가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없으면 뭐 이런 거 이게 망상이라는 거야 이 삶에. 그 망상이 망상인 줄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그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말에 또 매이면 안 돼. 사바리님은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도 남자하고 살았지 2년이나. 아니, 결혼을 해야 되겠다 딱 하고 싶다 아마. 아니 네. 하고 싶다기보다 네. 그냥 그 남자하고 그 살아보고 싶었지. 근데 해보니 결혼까지는 아니고. 아니 해보니 네. 별볼일 없고 아 별볼일 없고 별볼일 없고 아니 얻은 게 많다고 했잖아요. 얻은 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얻는 게 있지 안 하는 것보다 해봐야지. 해보는 게 낫지.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 정도는 뭐든지 해보는 게 나아.